안녕하세요. 김진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건치나물에 이어서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에 도움이 될 건시래기 삶는 법과 시래기 나물 볶음 만드는 방법 소개합니다. 얼마 전 참새 방앗간님께서 시어머니께서 말리신 건시래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청을 말릴 때 부드럽게 하기 위해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삶은 후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면 부드러운 시래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린 시래기는 제일 먼저 물에 1시간 정도 담궈주셔야 부드럽게 삶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불린 시래기를 한 번만 헹궈주시고요. 큰 냄비에 넣어줍니다. 여기에 시래기가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주시고요. 부드럽게 삶아지라고 설탕 한 숟가락 정도 넣어준 후에 뚜껑은 덮고 센 불로 켜줍니다. 시래기가 물에 충분히 잠기고 골고루 삶아질 수 있게 중간중간 아래 위를 뒤적여 주십니다.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 30분 삶아주는데요. 제가 선물로 받은 시래기가 부드러워서 30분만 삶아준 거고요. 만약에 말린 지 오래된 질긴 시래기라면 경우에 따라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삶아주셔야 됩니다. 30분 삶은 시래기 냄비에 불을 끄시고요. 시래기를 담가놓은 그대로 시래기를 뜸들이듯 30분 정도 식혀줍니다. 이렇게 삶은 물에 뜸들이듯 식혀주셔야 부드러워지는데요. 뜸들여서 식히는 시간도 30분이라고 정하지 마시고요. 시래기 말린 상태에 따라 뜸들이는 시간 조절하세요. 뜨거운 물에 식히면서 상태를 파악하신 후 부드러워지면 찬물에 여러 번 시래기 흙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세척을 해줍니다. 세척한 시래기를 찬물에 담궈 독성을 빼주는데요. 보통 하루 정도 찬물에 담궈 냉장고에 넣고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에 담궜던 시래기를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물기를 빼는 동안 시래기 하나를 드셔보셔서 부드러우면 괜찮지만 만약에 부드럽지 않다면 시래기의 겉껍질을 한번 벗겨주세요. 저는 부드럽게 삶아져서 껍질 제거하지 않고 바로 썰기 편하게 가지런히 라열하고 먹기 좋게 썰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손질하고 썰어준 시래기의 무게가 400g입니다. 썰어준 시래기를 볶음팬에 넣어준 후 된장 2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하고 3분의 1숟가락, 국간장 1숟가락, 멸치 액젓 1숟가락, 식용유 2숟가락, 들기름 1숟가락 반, 감칠맛을 위해 멸치 다시마 육수 400ml를 넣어준 후 조물조물 버무려 밑간을 합니다. 시래기에 양념을 한 후에 볶을 때 넣을 들깨가루 물을 준비합니다. 그릇에 멸치 다시마 육수 5숟가락을 넣고요. 여기에 껍질 제거한 고운 들깨가루 2숟가락을 넣고 골고루 섞어 들깨가루 물을 준비합니다. 들깨가루 넣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들깨가루 생략 가능합니다. 이제 시래기 나물 볶아볼까요? 양념한 시래기에 뚜껑을 덮으시고요. 센 불로 켜줍니다. 센 불로 켠 후 뚜껑을 절대 열지 마시고 2분에서 3분 정도 볶다가 한번 뒤적여 주신 후 중불로 줄여주시고 다진 파 5숟가락을 넣어줍니다. 다진 파를 넣고 한번 뒤적인 후 들깨가루 물 준비한 거 넣고 골고루 섞어 볶아줍니다. 볶다가 간을 보셔서 싱거우면 소금간 추가하세요. 된장의 짠 정도에 따라 소금간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고운 소금 5분의 1 숟가락 정도 넣었습니다. 간을 본 후에 가른깨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은 후 국물이 거의 줄어들 때까지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만약에 건시래기 삶는 과정이 어려운 분들은 요즘 시래기 삶은 거 많이 팔아요. 삶은 시래기로 볶아서 만들어 보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세요.